하면 팔짱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모두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도 그 죄를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 오늘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와! 그런데 아직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성경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온전한 마음, 이 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짠! 친구들, 뭐라고 적혀있는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맞아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예요. 우리 친구들 아주 크게 잘 읽어줬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준비한 성경이 있죠? 성경을 꺼내서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짠! 이렇게 전도사님도 성경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성경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가서 성경을 준비해 오세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짠!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찾아볼 텐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48편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해요. 다 찾았나요, 친구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잠깐 화면을 일시정지 해놓고 조금 더 찾아도 돼요. 직접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찾은 친구들,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13절부터 14절 두 구절의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아주 잘 읽었어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어디였어요? 시편이었죠. 친구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나요? 맞아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빛
빛의 자녀예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세 가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준비 시작. 착함, 의로움, 진실함. 맞아요, 이렇게 세 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알아보았어요.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아리마대 요셉. 우와, 우리 친구들 기억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었나 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귀 기울여서 말씀 잘 들을 수 있죠?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이에요. 이 시편 148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용되었던 시편이에요. 이 시편 148편에 1절을 보세요. 우리 네 글자가 있는데 한번 친구들 맞춰볼 수 있나요? 화면에는 초성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무엇인가요? 힐, 릴, 릴, 이응. 맞아요. 할렐루야예요. 친구들, 할렐루야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 148편에 우리가 읽기 전 앞 구절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하늘도 땅도 새와 바다와 별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나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멋지고 예쁘게 만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 아까 찾은 말씀 9절의 한 부분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히
자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빛의 자녀인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오늘의 본문에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한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짠! 친구들! 이 사람 누구인지 아나요? 힌트를 줄게요. 다음에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어본 친구!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노래소리 전도사님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친구들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노래소리죠. 친구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흐예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이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흐는 음악을 할 때 자신이 생각한 목표가 아주 분명했어요. 바로 음표 하나, 악절 한마디까지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악보에다가 그 고백을 꼭 남겨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악보에 시작하는 제일 첫 장이에요. 여기에 JJ라고 써져 있네요. 이것은 모든 악보에 다 나온대요. 찾아보니까 이 JJ의 뜻은 예수여 도와주소서 라는 기도문이네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악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래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S, D, G. 이게 뭘까요?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단어의 약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바흐는 자기가 음악을 하면서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곡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인 대신에 SDG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대요. 친구들, 바흐는 아주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노래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곡의 악보에도 바흐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바흐는 자기가 음악을 하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밥을 먹든지 학원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친구랑 같이 놀든지 그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마음,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러고 보니 친구들, 오늘의 이 말씀 챈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챈트를 즐겁게 외쳐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친구들이 지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친구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였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못마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친구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멩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거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이 돌멩이와 우리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친구들도 지금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전도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해요. 자, 준비 시작!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맞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영부 친구들이 다 되어주세요.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 무릎 하고 기도선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의 퀴즈는 글자를 맞추는 퀴즈예요. 우리 아까 예배 때 나왔던 화면인데 짠!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잘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히읗, 리읗, 리읗, 이응의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친구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광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예배 인증샷이에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꼭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각 반 선생님들께 제출해주면 다음 주에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지금 사진과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예쁜 웃고 있는 사진과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또 각 반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들, 우리 1월 바이블송 챌린지가 드디어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나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연습하는 영상을 보내준 친구도 있고 다 외워서 보내준 친구도 벌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마저 외워서 월요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참여한 친구들에게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친구들 함께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기를 기다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인사하고 이제 친구들의 지난주 예배 영상을 함께 봐요. 우리 같이 인사해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드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이동과 그의 집에 어둠이 보는지 보고 돌아가 풍경과 하늘을 지나가라. 아멘.